알죠. 그런 느낌 받으시는 거예요? 느낌 하고 와요. 금전 때문에 뭐 어떤 투자 때문에 그래, 이 사람의 사업 때문에 그래. 기본적으로 딱 나와요. 그게 안 나오면 무당이 아닙니다. 신점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건데, 네네. 이 신점이라는 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네네. 보통 뭐 생년월일이나 이름 없이 네네. 점사를 보는 거를 뭐 신점 이렇게 네네. 알고 있는데 네네. 이게 맞을까요, 선생님? 맞습니다. 아, 그럼 선생님의 점사 보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? 저는 문자로만 넘어오면 느낌을 알 수 있고요. 아... 사주 발자 없이 저는 화장실에 가면 공수가 잘 나와요.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냥 신점으로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경험에 의해서 사주 팔자를 적습니다.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. 왜냐하면 신의 말씀을 제가 안 믿는 건 아닌데 저도 인간이기에 소속된 부모가 있고 자손들이 있고 인연들이 있잖아요. 그걸로 인해서 자칫 잘못해서 실수가 나올 때 있더라고요. 이 신점은 말 그대로 영으로 보는 거거든요. 사주 팔자 년, 월, 일시 기둥을 보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신점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계속 저도 볼 수는 있어요. 여기 피디님도 볼 수 있고 여기 피디님도 볼 수 있는데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정말로 애절하고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. 그래서 정확하게 연월일시를 적어서 주소까지 적어서 다 그 터정 기운까지 이분이 무엇이 잘못된 건가 그래서 신점을 주신 그런 거를 토대하에 버리진 않고 그걸 중점으로 두고선 다시 사주팔자를 적고 그거를 통합해서 말씀을 드려요. 아, 네. 정확도가 엄청나시겠네요. 정말로 큰 어떤 힘들게 오셨다 하면 나가실 때는 어느 정도 푸는 마음으로 좀 개선된 마음으로 그 즐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딱 말씀드리고 싶어서 더 정확하게 보여요. 이게 그러면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문지방만 넘어도 어떤 유에서 온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은 이 손님이 네. 뭐 오기 전에 예약만 해도 선생님은 그, 알죠. 어,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느낌 거예요. 느낌 하고 와요.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? 이 사람은 자손 때문에 그래. 이 사람은 금전 때문에 뭐 어떤 투자 때문에 그래. 이 사람은 사업 때문에 그래. 이 사람은 직장 수의 이동 때문에 그래. 그건 기본적으로 딱 나와요. 그 안 나오면 그건 저는 무당 아니라고 봐요. 그게 안 나오면 무당이 아닙니다. 기도가 부족하고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영이 없다 무당할 필요가 없어요. 당장 때려치우세요.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거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요. 요즘은요 이 일반인들도 척척 박사예요. 수준을 넘으셔가지고 무속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이 법계를 지키지 않으면 무속의 천상계를 지키지 않으면 아주 그냥 호되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네. 뭐 몸이 뭐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이 온다. 네네. 그러면 선생님이 받으시는 느낌이 혹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. 이제 앉으면 나오죠 이제 속이 다 보여요. 오장육부가 아프신 분들은 갑자기 무릎이 아플 수가 있고 이 속이 드러나 보이면서 의사는 아닌데 엑스레이 촬영처럼 보이면서 어디 어디 신장, 폐, 호흡기, 뭐 눈, 귀 다 말씀을 해주세요. 너무 신기한데요, 선생님. 그래서 혹시 전화점사도 보시나요? 전화점사도 좀 급하신 분들 네, 급하신 분들 봐드리고 저는 확실한 게 좋다고 이렇게 화상 대령을 해서 네. 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뭐 코로나가 그런 것도 있으셔가지고 어떤 그런 전화를 통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 하면 제가 받아들이죠. 목소리만으로도 네. 선생님이 영혼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건지. 목소리는 그 사람의 성격, 지나온 세월 다 나와요. 목소리에서도. 네. 근데 저는 3박자, 4주 8자, 관상, 그 다음에 음성, 그 다음 대화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이뤘으면 좋겠어요. 그게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네.